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어 복습 세 번째입니다. 69번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69번 외유내강 외유내강 바깥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강함. 70번 우이독경 우이독경 소귀의 경서를 읽어줌. 71번 유비무환 유비무환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음. 대비함이 있으면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짐. 72번 위편삼절 위편삼절 가죽으로 묶은 것이 세 번이나 끊어짐. 73번 이구동성 이구동성 다른 입으로 같은 소리를 냄. 74번 이왕지사 이왕지사 이미 가버린 일 이미 지나가버린 일. 75번 일벌백계 일벌백계 한 사람을 벌함으로써 백사람에게 경계를 보여줌. 76번 일어탁수 일어탁수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림. 77번 일취월장 일취월장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감. 78번 자강불식 자강불식 자신을 강하게 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아니함. 79번 자포자기 자포자기 자신에게 포악하고 자신을 버림. 80번 적소성대 적소성대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완성함. 81번 전화위복 전화위복 재앙이 굴러서 복이 됨.
82번 정저치와 정저치와 우물 바닥의 개구리. 83번 조족지혈 조족지혈 새 발의 피. 84번 종두득두 종두득두 콩을 심으면 콩을 얻게 됨. 85번 주경야독 주경야독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음. 낮에는 갈고 밤에는 읽음. 86번 주마간산 주마간산 달리는 말에서 산을 바라봄. 87번 진퇴양난 진퇴양난 나아가고 물러남이 두 가지가 다 어려움. 88번 차청차규 차청차규 대청을 빌려주니 안방을 빌려달라고 함. 89번 창해일속 창해일속 큰 바다에 하나의 좁쌀. 90번 천려일득 천려일득 천번 생각하여 한 가지를 얻음. 91번 천신만고 천신만고 천가지의 신맛과 만가지의 쓴맛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을 두고서 천신만고라고 하죠. 92번 청출어람 청출어람 푸른색은 쪽에서 나옴. 93번 초지일관 초지일관 처음 먹은 뜻이 일관됨. 94번 태산북두 태산북두 태산과 북두성. 그냥 두 번째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95번 파죽지새 파죽지새 대나무를 뽀개는 형세 대나무가 갈라져 가는 형세 그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96번 풍전등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바람 앞에 등잔불. 97번 학수코
고, 대. 학, 수, 고, 대. 학이 머리를 길게 뻗고 괴롭게 기다린다 라는 뜻이죠. 간절한 기다림을 나타낼 때 학수고대라고 하죠. 98번 호가호위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림 여우가 호랑이처럼 행동함 99번 화룡점정 화룡점정 용을 그려놓고 눈동자에 점을 찍음 100번 회자정리 만난 사람은 이별이 정해져 있음 회자정리 여러분 힘드시지요? 그래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또박또박 한자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석을 글자를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미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